상대 도저레오 두 대, 리노 슈컨 이파이브. 좀 혼 좀 내줘야겠는 걸.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도저레오들 상대할 때는 일반 타 쓰면 되고 리노나 슈컨 이파이브 상대할 때는 성작 쓰면 되죠. 이게 좀 귀찮긴 한데 뭐 아무튼 라인 가봅시다. 어떻게 우리 편 경전이 다 차단이냐 이거. 한번 볼까요? 오, 상대 경전 실수했다. 나와 나와 형 왔잖아. 이놈이 없냐 헤비라인 아무것도. 때려 때려 슈퍼 쐈잖아. 근데 툭 쳐. 아 이 새끼 어딨어 임마. 키 큰 탱크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에이. 이런 게 보인다고. 키 크면 이런 게 보입니다. 개꿀이죠? 야, 이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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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이! 옆에 봐! 아니, 이 새끼들아! 아니, 이 새끼, 옆을 안 봐, 왜? 이슬이 또 나오겠다, 이거. 잠깐, 꼬라지가, 이거. 이슬이 장전 끝나면 또 나올 길인데, 이거.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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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세요! 아니, 쏘라고! 아. 아니 어차피 E3 나와서 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걸 왜 피하려고 그래? 쏘라니까 그냥 서서 그냥 맞더라도. 얘 방금 괜히 피하다가 맞기만 했잖아요. 아이 뭐야 이건 또 씨. 아하 씨벌 진짜 남아. 쐈잖아 잡어. 쐈잖아. 아 모르겠다 진짜 씨. 10티어 타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. 아 저걸 또 지나가다 쳐 맞네 또 저걸. 모르겠네 진짜. 자 나가 때려. 2포 장전이야 임마. 쏘라고 쏘라고. 그렇지 새끼. 이건 또 뭐야. 너 여기 보고 있어봐. 나와봐 나와봐. 와 야 이거 게임이 맞냐 이게? 아이 뒷동네 또 왜이래 여기 보면 저거 야
혼나 도저리고 너 이빠이브 뭐해 일로와. 우리 이빠이브 왜 저기서 멈춰있지 얘가? 씨발 뭐 나가 이 새끼야. 너 성작이잖아 임마. 이 빨부 뭐해 뒤집어졌냐. 왜 가만히 있지 저거? 피도 많은데? 200은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성작 자체가 진짜 굉장히 단단하죠. 아씨 살짝 핫한. 스팟 해줘. 뭐야 이거. 야 이게 예술이구만.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충각딜 넣고 죽으려고 했나 본데. 장전이라서. 멋있네. 어지럽다 어지러워 진짜 게임이. 아 그냥 옆에서 바깥만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. 에이스 철병 능력자 도저레오 탄약고 리노 관측장치 슈컨 전체자 7000딜에 4킬 순경 1259죠. 아니 그냥 옆에서 헤비들이 아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바깥만 하면 되는데 뭔 개똥을 싸고 있냐 옆에서. 277 아까 아이고 씨발. 탄도 내가 다 빼줘. 어? 그냥 나가서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. 근데 아까 리노 어디 맞은 거지? 아 근데 아까 리노 쏘기 전에 내가 철갑으로 바꿀까 계속 고민했는데 아이 뭐야 이건 또 씨. 야 씨. 관측창 나갔더라 그래 리노. 아유 똥게임 진짜. 네, 이렇게 맞은 거는 철갑탄 쐈어도 튕겼겠다. 관통 안 돼가지고. 자, 오질오질하네요. 네. 아까 이파이브 지나가다 맞은 거랑. 야, 스트라브 뭐야, 이거. 이게 뚫렸네. 505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. 이거 이제 기습을 다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. 살짝 틀면은 505 입장에서 관통이 딸려가지고 쏠 데가 없어요. 특히 성작 쏠 때는. 맞은 거. 이런 식으로. 아, 아무튼 200이었고 세팅은 경허강 수직. 개조 장전 장치, 장전기죠. 채권 장전. 개인적으로 수직을 원래 좀 좋은 걸 달아도 좋아요. 수직을. 200 같은 경우는. 200도 기동의 힘이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.
128mm 쓸 때는 조금 덜 하거든요. 이제 명정이나 조준이 좀 좋으니까 128mm는. 근데 150mm를 쓰면은 확실히 이 에임이 살짝 불편해요. 타보면 압니다. 그래서 타다 보면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.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수직은 무조건 좋은 걸 넣는 게 좋을 거예요.